자, 2위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전 논란이죠. 네, 이거 좀 이거는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이제 낸시 펠로시가 이제 미국의 넘버 3예요. 권력 서열은 3위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으로서 하원 의장이면 막강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만을 전격 방문해서 막 직설적인 발언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중이 지금 막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대만의 바로 다음 행선지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렸어요. 오산 이제 공군기지 내렸는데 딱그 사진을 보면은 이 이 우리나라 사진이죠? 우리나라 의전 인력이 없다. 그래서 약간 이게 외교상의 어떤 예의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결례를 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그 거예요. 여기가 미군 오산 공군기지인데 다 미군이랑 미국 정부 인사들밖에 없긴 해요. 여기 나온 게 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그다음에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나올 사람 다 나왔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전 논란이 이제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 격화가 되고 이게 또 있는데. 하필 또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 거고, 지금 또 저희 질문 중에 저기 한 분께서 의전이 뭐예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여러분들 전에. 아까 라디오 할 때도 뭐 의학 전문 대학원 아니지 않냐, 의전. 의전 치전 아니고요. 의전치지 아니고. 근데 의전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생각해서 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예의. 그다음에 이제 행사 예의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전이라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방문을 하거나 일정을 소화할 때 그쵸. 대통령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 대통령은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을 대우를 해줘야 돼. 그쵸. 예우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좀 대우를 좀안 해주나 그쵸.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그래서 법도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쵸. 명확하게 규칙이 있어야 돼. 의전은 그 의식을 치르는 법칙, 의식을 치르는 어떤 그런 예의를 방식. 차리는 이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양 총장이 들어와. 그럼 이제 내가 이따가 오셨습니까? 뭐 인사해. 뭐 이런 것도 저기 편히 쉬어, 편히 쉬어. 일종의 의전인 거고. 보통 이제 군대 같은 데서 많죠, 의전이. 군대는 뭐 일단 상급자에 대한 바로 격리가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군대는 나팔 소리로 할수 있죠. 네. 빠라바라밤, 그렇죠. 빠라바라밤. 이거 몇번 하느냐에 따라서 의전 서열이 나뉘어요, 또. 그렇죠. 이제 예포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군악대에 이제 뭐 군악 다음에 이 빵빠레가 이제 이어그 준장 뭐 소장 이렇게 넘어갈 때이 별의 개수만큼 빵빠레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해놓는 게 의전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넘버 3라고 하셨는데 미국이 대통령 다음이 2위는 누구겠어요? 2위는 그러면 부통령이잖아. 부통령이지. 부통령이 상원 의장입니다, 보통. 아, 그렇죠. 네, 맞아, 상원의장이 맞아. 부통령을 해. 그럼 부통령도 만약에 없어, 부재 중이야. 대통령도 없고, 그럼 누가 하냐? 그러면 하원 의장이지.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특이한 게,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하원이? 갑자기 대통령, 부통령이 아프거나 없으면 바로 정권교체가 돼버리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하원의장이 야당이라도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의 3위의 군통수권자 예비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전 논란이 다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논란이 엄청 커졌고,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이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간 건 이게 매우 불쾌한다고 전해진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화들짝 진화에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각각 다 진화에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행정부에서 나가지 않은 건 당연하다.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나가는 게 원칙인데 그게 미국 의회 의장이 왔으니까 우리 카운터파트는 뭐야? 상대방은 우리 국회의장이지. 국회의장이잖아. 그러면 아니 국회의장이 챙겼어야지. 국회의장 책임인데 국회의장이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김진표 의원. 의원이죠. 야, 그럼 니네가 잘못한 거야.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공항 영접 등 이제 국회 의전 관계자가 조율을 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외교 의전은 이 진짜 뭐 국가 수반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기님이 실이익을 생각한다면 중립 외교는 괜찮은 방법이죠 하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고 서로 알게 모르게 다들 그냥 생각하는 모양새긴 해요. 그죠? 왜냐면 이 지금 시점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대만에서 뭐 시진핑을 저격했어, 사실은. 인권과 법치에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데를 찌르고 게다가 뭐 거기에 그쵸. 민주화 인사들 다 만나고 하면서 그 다음 행선지가 한국이니까 당연히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어떤 의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전이 이렇게 약해. 그러면 왜? 중국이 기분 나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좀 해석이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죠, 기자들도. 네, 기자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외교나 어떤 행정부 관례상 그걸 뭐 그런데요. 뭐 중국 눈치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저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중에 어떻게 보면 낀 상황이긴 하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장은 이미 아가야들 등원시키고 바로 들어왔어요. 네. 마약 대학 딩디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저, 주셨습니다. 네, 마약 대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중독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해독이 안 됩니다. 몸에 이로운 중독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디톡스 네. 중독. 저희 그래서 일단 펠로시 논란 앞으로도 좀 정치권에서 시끄러울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이 펠로시 의전 논란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전화 면담, 전화 대담 이제. 로 이제 약간 번지는 모양새긴 해요. 어제 이제 통화를 했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40분 동안 했는데 이제 그게 그럼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또 논란이 좀 짚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충돌할 거고 그 사이에 옆을 돌아보면 한국이 항상 있을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 그다음 우리 정부의 어떤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내는 게 맞느냐, 이제 방향 정립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